끊었던 담배까지 피우고 비대위원장을 수락했습니다. 새 비대위원장 국민의힘 우여곡절 끝에 정진석 국회 부의장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뭐 주호영 의원 얘기도 있었고 박주선 전 의원 얘기도 있었는데 모두 고사를 하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삼고초를 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당의 확고한 중심을 세우겠습니다. 지금의 당내 혼란에 대해 당원들께, 국민들께 죄송하기 그지없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지난 몇 달간의 당 내분과 분열상은 지우개로 지워버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지금 비대위원장을 독배라고들 합니다. 저는 독배라서 더 이상 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예, 최근에 통화 안 되고 아직은 뭐 계획이 잡혀 있지 않지만 누구라도 못 만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성동 대표가 4년 끊었던 담배까지 다시 피게 만들더라고. 담배를 다시 들었고 결국 비대위원장을 수락한 정진석, 5선의 정진석 의원인데요. 이건 당 내부 조수진 의원님께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 우여곡절, 뭐 돌고 돌아 이런 얘기가 많은데 정진석 비대위원장 어떻게 앞으로 국민의힘 새 비대위를 꾸려갈 것으로 보세요? 우선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최고위원을 사퇴했고 그리고 나서 당의 공백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책임감도 있고 대단히 안타깝고 그리고 참 무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비대위원장이 결정이 돼서 정상적인 국정에 책임지는 여당의 모습을 하루라도 빨리 보여드려야 된다. 아, 이 점에 대해서는 기대하고 또 간곡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죠. 오늘 의원총회에서 다수의 어떤 의견대로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비대위원장을 맡았는데요. 예. 어떤 조항이 없더라도 국회직과 당직은 좀 구분됐어야 된다라는 개인적인 아쉬움은 있습니다. 겸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예. 물론 다수결의 의결에 의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승복을 하고요. 그렇지만은 이 비대위원장이 어떤 정치적 상징성이 더 있는 분이 맡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커요. 예. 그러니까 외연 확장이라든지 중도라든지 어떤 통합이라든지 이런 많은 가치를 버무릴 수 있는 분을 우리가 삼고초려했다면 결과는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비대위원장이 정해졌기 때문에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비대위원장으로서 내일 전국위에서 의결을 받고 그리고 바로 어떤 책임감 있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드리고 이것이 추석 밥상에서 긍정적인 어떤 효과로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저 의원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박주선 전 의원이 했었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을 지금 말씀하신 겁니까? 상징적으로라면?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당에서 맡게 되면 아무래도 사람이라는 것은 욕심이 있고 예. 또 친소관계가 있기 때문에 또 어떤 그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정기국회도 시작됐으니까 이왕이면 밖에서 모시면 어떨까? 그리고 그것이 중도, 통합, 그리고 어떤 호남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분이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이 더 긴장하지 않았을까요? 예, 그런 점에 좀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런데 정진석 새 비대위원장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이준석 전 대표의 갈등 구도 첫 포문을 연 인물이기도 합니다. 화면 만나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뭐 악감정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무슨 당권 투쟁하는 것도 아니고 예. 지방선거 직후에 과연 우크라이나를 제일 먼저 달려가는 것이 우선순위였을까 더 잘 살아라는 의미로 제가 노파심에서 정치 선배로서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애초에 정진석 부의장이 적시하신 내용은 그 자체가 허위입니다. 애초에 저희 방문단은 외교부 실무자들이 다수 동행한 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측이나 대통령실과 상의가 없이 저희가 갈 수도 없는 일정인데도 어느 유튜브 방송에서나 할 법한 이야기를 대한민국의 국회 부의장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첫째로는 악의가 있거나 아니면 둘째로는 굉장히 정보의 어두운 상황이었거나 이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당내 어른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전후 관계라는 걸 파악하고 내지를 수 있는 것인데 이거는 그런 어떤 의도나 진정성보다는 어떻게든 이 상황에서 분란을 일으키자는 목적이 강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와 가장 대척점에 있던 인물이 바로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었기 때문에 비대위 꾸리면 또 이 부분 또 논란거리 아니냐
우여곡절 끝에 임명하긴 했는데 또 불신을 남겨둔 거 아닌지 어떻게 판단하세요? 뭐 이준석 전 대표와의 관계만 생각하면서 비대위를 꾸리는 건 아니니까요. 뭐 작은 고려사항은 될 수 있지만 아, 그 뭐 큰 틀에서는 이제 어떻게 앞으로 비대위를 운영해 가느냐 그걸 이제 당 전체적으로 보는 거죠. 우리 이제 조수진 의원이 그 말씀하신 대로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도 굉장히 좋은 카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외연을 확장하고 또 합리적으로 당을 이끌 측면도 있고 또 이제 그 인수위에서 취임 준비위원장도 하고 어쨌든 그 국민의힘과 함께 가려면 당에서 어떤 식으로든 역할하는 게 필요하기도 했겠죠. 그런데 이제 많은 당원의 입장에서 보면은 총리가 이제 한덕수 총리 민주당 분이고 또 이제 비대위원장이 사실상 대표 아닙니까? 대표도 이제 민주당 출신. 그러면 우리 당은 뭐냐 하는 좀 불만들이 있었고 그렇게 자꾸 돌아가지 말고 당의 중진들이 당신들이 좀 책임지고 해보라. 그렇게 이제 요구가 있으니까 정진석 그 부의장이 어쩔 수 없이 담배까지 피워가면서 그 저기 수락한 것 같은데 정진석 부의장도 자기 나름의 생각하는 정치적 미래는 있겠죠. 근데 비대위원장을 맡는 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어떻게 했고 부의장하고 이제 그 겸직하는 문제는 부의장 임기 지금 3개월 남았고 예. 비대위원장도 아무리 길어도 한 3, 4개월 정도 할 것 같아서 12월까지. 그 안에서 뭐 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관례적으로는 겸직하지 않는 게 관례죠. 비대위원장, 새 비대위원장의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됐습니다.